그 위에 요렇게 안녕하세요, 혼여름입니다. 아, 오늘은 조금 쉬운 상황에 왔어요. 근데 왜 숨을 벌써 헐떡거리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꽤나 그동안 갔던 산들보다는 훨씬 쉬운 산인데 역시 초반에 좀 가파른 면이 있어서 호흡이 좀 가쁘네요. 오, 깜짝이야. 일단 여기는 되게 짧은 코스라서 아마 금방 도착할 것 같은데 한번 계속 올라가 보겠습니다. 또 멋진 뷰를 찾았는데 날씨가 좋았으면 좋겠습니다. 가보시죠. 아, 덥다. 옷을 좀 벗고 갑시다. 아, 진짜 조금만 올라도 덥네. 날씨가 이제 여름이다, 여름. 땀 찬 것 같아. 아니, 옷이 너무 더워 보여. 아, 땀 찼다. 와, 바다. 이제 조금밖에 안 올라왔는데 바로 바다네. 이쁘겠다. 이제 조금씩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. 조금만 올라와도 바로 바다 뷰가 보여버리는 이 굉장한 곳인데 목적지까지 아마 한 10분 안 남지 않았을까요?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네요. 이게 200m밖에 안 되는 산인데 얼굴 보면 아시겠지만 땀이 너무 많이 납니다. 일단 좀 가파르다는 뜻이고 배낭이 무거워서 항상 저는 백패킹 할 때 힘든 것 같아요. 200이든 5500이든 똑같이 힘듭니다. 저기 보시면 이제 마지막으로 가야 할 관문이 보이는 저기 오르막길 올라가면 아마 정상일 것 같습니다. 가보실까요? 슈! 사람들이 파도 많이 자가지고 날아시가 잘 되시네. 이거
야, 진짜 최고다 진짜. 그다음에 우리 치킨이 아 여기지 여기지. 이따 아닙니까? 오늘의 잠잘 장소까지 와가지고 텐트 다 치고 간단하게 풍경 구경하고 뭐 맥주도 한잔하고 이제 저녁을 먹으려고 하는데 오늘 제 채널에는 처음 나온 친구입니다. 저랑 같은 비슷한 일 하면서 알게 됐는데 취미가 좀 비슷한 것 같아서 한번 백패킹을 데리고 왔어요. 백패킹 작년에 한번 작년 12월에 갔죠. 작년 12월에 네. 한번 하고 이제 지금 벌써 5월인데 5월에 지금 이제 두 번째 백패킹입니다. 그래서 장비는 그냥 제 걸로 다 이제 일단 해가지고 하고 평소에 그냥 차박하고 이런 걸 좀 좋아하긴 해. 혼자 막 떠돌아다니고 저랑 비슷해 그런 게. 그래서 이제 같이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시간 맞아가지고 같이 왔습니다. 뭐 예 저녁 먹어볼게요. 네. 뭐 어떤 얘기를 더 해야 될지 모르겠다. 맨날 혼자 와서 얘기하니까 저녁은 마트에서 산 치킨 닭강정입니다. 예. 이게 굉장히 유튜브에 나오니까 이게 평소에 하던 말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아. 힘들다니까 이거 혼자 하는 게 이게. 오. 뭐 잘 안 보이겠지만 당연하게도. 조심해라 떨어진다. 오 딱딱해. 딱 그 맛이다. 그래도 맛있네. 치킨 먹고 남은 날. 오늘 일몰을 기대를 안 했는데 진짜 일몰이 너무 좋았다. 와. 안개 써줘 안 볼 줄 알았는데. 와. 얘 그래도 보일 것 같은데. 그때 처음 갔던 곳은 선자령이었는데 이번에 여기 와 보니까 어때? 이게 같은 백패킹인데 같은 산인데. 너무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어서 뭐가 좋고 나쁘다가 아니고 둘 다 좋다. 아, 그러니까 선자령하고 여기는 좀 코스부터 좀 다르지 뭔가. 여기는 암릉 코스 느낌이고 맞아. 거기는 그냥 약간 잘 돼 있는 길 느낌으로 계속 갔으니까. 그렇지. 근데 그때 또 겨울에 눈 있을 때였고 지금 또 그건 아니고. 아, 또 이렇게 평일에 오니까 우리만 있어가지고 그게 너무 좋아. 조용하니까. 맥주 잘 사왔지? 이거 안 샀으면 너무 아쉬워. 그러니까 아까 맥주 한 캔이 무조건 있어야 된다. 오. 분명히 아까 배불렀는데 진짜 금방 소화돼가 지금. 나 이거 못 먹겠는데? 그랬었는데 코비에 너무 추워가지고. 야 유리병. 야 내가 이런 걸 하지. 와, 야, 맛이 다르네. 아, 나 발렌타인 타입인가 봐. 요렇게. 아, 겁나 웃기네.
최고 호텔이었어. 뭐 일출도 없고 해가지고 낮에 계속 자다가 살짝 이제 해가 떠오르니까 또 텐트 안이 덥잖아요. 그래서 깼는데 간단하게 뭐 커피랑 과자 같은 거 조금 먹고 바로 철수하겠습니다. 아 이제 하산 끝났습니다. 하산은 진짜 한 10분? 진짜로 10분 만에 거의 끝나는 느낌이고 다음에 한 번 더 와도 될 것 같아요. 이게 되게 간단하게 일출도 잘 보이고 일몰도 잘 보이고 사람도 없고 되게 좋은 등산 장소였습니다. 그리고 백패킹도 잘 마무리했고요. 그러면 다음에 또 다른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. 바이.